여러분의 금요일 토요일을 책임질 리얼 휴먼 오피스 성장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의 새 주인공 김세정 씨, 최다니엘 씨, 남윤수 씨를 모세요. 지금 지금 왔어 왔어. 세정이가 왔어. 왔어 왔어. 야.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잖아. 그래. 어떡할 거야. 야. 아니, 걸트쇼 패밀리에요, 우리 세정 씨.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아니 제가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렇게 직접 뵌 거를 지금 여기서 처음 느껴요. 그렇지. 아, 이 뜨거움. 연기만 많이 하시다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공연 무대 같은 데는 이제 못 써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뜨겁네요. 너무 좋죠. 네, 열정이 막 느껴져요. 아, 사람 많은데 공연도 안 해봤고 지금 처음. 네, 못 해봤어요. 아,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 잘해줘. 여러분. 아, 정말.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윤수입니다. 남윤수 씨는 처음입니다, 컬투쇼에. 네, 네, 맞습니다. 컬투쇼가 이런 곳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죠. 네, 저도 그 에너지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파이팅. 당황을 조금. 아, 당황을 했어요. 이제. 너무 가깝죠? 네. 자, 오랜만에 또 최다니엘 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다니엘 씨야 뭐 3년 전에도 다녀가시고. 네, 맞습니다. 저번에 3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영화 비스트로 한번 여기 놀러 왔다가 네, 오늘 예. 또 이렇게 이번에 오늘의 웹툰으로 다시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청객 있을 때만 오시네요. 사이에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아 코로나 때문에 없었어요. 아, 19년도에 오셨구나. 그래. 아. 자, 2105님의 문자를 읽어주시죠. 세 분 꼭 삼남매 같네요. 최다니엘님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요. 3년만에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또 드라마로 이제 안방극장 복귀하게 됐는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그 이전 드라마죠. 금토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이걸 너무 본방을 열심히 봤던 드라마라 뒤에 이제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끝날 무렵에. 네네네. 그래서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연달아 봐주셔야 돼요. 그럼 봐야죠, 봐야죠. 네네네. 우리 세정이 나오니까. 어떤 드라마입니까? 일단, 뭐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유도를 하던 친구가 이제 유도를 그만두고 두 번째 꿈 웹툰 편집자라는 꿈을 안고 달려나가는 이제 오피스 드라마인데요. 많은 이제 휴먼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유도를 했었습니까? 네, 잠깐 했었습니다. 아, 잠깐. 실제로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본인이 했는데 예, 잠깐 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액션 씬이 좀 나오겠다 그러면. 앞서 조금 나오는데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고. 아니고. 네네네. 이제 웹툰 편집자로서의 그게 더 주된 내용입니다. 아, 특이하다. 웹툰 편집자는 특이하다. 웹툰 뭐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웹툰 편집자는 사람. 와. 이 원작이? 아, 원작이 있구나. 따로. 일본 만화네요. 아. 중쇄를 찍자라는 아 들어본 것 같네. 아하. 아,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대 일본에서도. 아하. 한국에서도 리메이크 됐고. 아하. 아, 원작은 출판 만화 편집부가 배경이었는데 이게 웹툰으로 이렇게 좀 한국은 웹툰이 더 됐고. 요즘 형식으로 좀 바꿔서도 있고 그리고 요즘 웹툰이 좀 대세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따라가고자.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대세를 따라가고자. 오. 어떤 역할이에요, 우리 윤수 씨는? 아, 저요? 저는 이제 신입사원인데 열정과 욕망이 가득가득한데 저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으로 빨리 올라가고 싶은 아, 열망이 있구나. 네. 야망이 있어, 야망. 근데 제가 원치 않는 부서에 가게 되어가지고 정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제가 잘 헤쳐나가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캐릭터입니다. 아, 약간 악역 아닌 건가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하! 아, 네. 약간 느낌이 좀 라이벌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야망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좀 약간 빌런 성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 괴롭히고 이런 역할. 비밀이잖아. 자꾸 캐지 말자. 우리 최다니엘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아, 네, 저는 그냥 그 웹툰 회사에서 부편집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뭐 월급 받고 회사 안 망하게 하려고 열심히 뛰는. 오늘 딱 느낌이 편집장 느낌이에요. 네. 팔 딱 걷어붙이고 딱 이렇게 나오신 느낌이. 드라마 속에서 빠져나오신 느낌입니다 지금. 네, 딱 예.
네, 셔츠만 입고 팔만 걷었는데 나도 저렇게 많이 입거든요. 어. 네. 내가 생각한 건 저 그림인데 말이죠. 네, 저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전혀 다르네요. 이제 직장인들이 공감할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네 그러면. 그쵸?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물이다 보니까 좀 상사와 이제 직원분들도 있고 또 아마 좀 많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특히 이제 마음이랑 이제 아니 마음이래 세, 마음 역할이거든요. 아, 세정이가 아, 준영 역할 이름이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준영이 역할인데 하여튼 세정이랑 윤수가 이제 직장 동기로서 아마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박경희 씨, 세정님 이쯤 되면 스브스 공무원 아닌가요? 스브스 드라마에서 많이 봐서 정말 좋아요. 야. 이제 출첵 두 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박이잖아요 그건. 아 그죠 그죠 그죠. 첫 번째 게 너무 대박이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 맞선이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될 거고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어. 앞으로 쭉쭉 승승장구하는 도장 찍어야죠. 휘바 휘바. 어 이거 문제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윤세희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어서 오늘의 웹툰 매우 매우 기대됩니다. 촬영하면서 웹툰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것들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어 좋은 질문이네요. 실제 지금 웹툰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기도 제작 하고. 제작 현장과?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어 그냥 웹툰 작가라면 그림만 그리면 되고 뭐 그러는 줄 아는데 실제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아, 작가가. 네, 그 주변에도 조력자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 하면서 도와줄 거 도와주고 아. 얻어갈 거 얻어가면서 어. 일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 아마 꿈이시라면 보시면 더 암울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현실이 어려운 부분 이런 거. 어, 이렇게 리액션이 좋다고? 와, 되게 좋다. 따로 돈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아, 네, 간단한 말을 했는데도. 예, 예. 와 그렇구나. 그러면 웹툰의 제작 현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쵸, 그쵸. 상황이네요. 예. 3140님. 남윤수 씨 인간 수업에서 저렇게 귀여운 사람이 악역을 또 저렇게 잘하네 했는데 이번 역도 너무 기대됩니다. 아 오피스 룩도 기대돼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남윤수님. 네. 사극 나왔던 그분이다. 연모 말하는 거죠? 사극? 네 맞습니다. 저 연모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문자인데도 이제 더듬는 거를 이제 그 한 거죠. 당황한 걸. 그 사극. 그렇게 이거를 갖다가. 아 사극. 네. 네. 표현을 이제 실감나게 문자를. 문자도 더듬는 거예요. 사극 나왔던 그분 사극 그렇게. 아니 전보다 리액션이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러니까. 좀 심하다 싶은 정도인데. 박유아 씨 문자를 또 하나 읽어주시죠. 어 방금 읽었습니다. 아 이거 읽은 거. 예예예. 아 유수 씨가 다시 한번 살려서 읽어달래요. 어 느낌 살려서. 어.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윤수님 사극 그 나왔던 그분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잘한다. 아니 적당히 해요. 팬클럽이야 뭐야? 자, 아, 우리 그 사극의 그 박은빈 씨가 같이 아 맞습니다. 요즘 핫하신 그분. 네네. 우투더 영투더우가. 예? 네. 제가 연모했던 그분입니다. 드라마 상에서. 요즘 너무 잘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연모야?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연모하는 알게 되신 게 그죠? 저 약간 무슨 이렇게 막 한자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여러 명에서 연모를 하거든요. 한자는 아, 맞죠. 한자로도 연모가 그런 뜻이죠. 네. 왜 이러세요? 그리고 저 윤수 씨께서 음악 프로그램 M카운트다운 또 MCU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와, 팔방민이네. 오. 아, 요즘에 핫한 가수들 다 보시겠네요, 그죠? 아 맞습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요즘에? 꽂히신 노래 있습니까? 저요, 전 대부분 다 듣는 것 같아. 꽂히는 노래는 없고요, 딱히. 아, 특정 변해지기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특정 뭐 누구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특정 그래서 MC인데 난 누구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 저는 같이 MC하는 네. 미연 씨의 이제 드라이브 노래 좋아합니다. 아 적당한 거 찾았네요. 예, 예. 잘 찾았어요. 자 이제 우리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온 마음
네. 아, 어, 성이 온 씨인 거예요. 네, 온 씨입니다. 어, 어쩌다가 유도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가 있긴 한데 그건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 네, 그건 드라마를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포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도를? 포기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채로 두고 또 두 번째 꿈을 꾸는 것뿐. 아, 네네네네네. 약간 너랑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 저 다 하고 싶고. 네. 어. 욕심을 못 버리고. 아하. 아하. 능력이 되니까 다 하는 거지 뭐. 아유. 어. 면접장에서 팔굽혀펴기하는 예고편이 나갔다는데. 네, 맞습니다. 어, 무슨 장면이에요, 이런 거? 그냥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냥 면접장에서 그냥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건데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실제로는 한 두세 개밖에 못하고 꼬꾸라졌어요. 아, 원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아, 그래? 네네네. 두세 개를 하네요, 그래도? 아, 그냥 이게... 아, 너는 몇 개 하니까? 저는 팔굽혀펴기 준비! 여기까지 합니다. 아, 준비! 아, 여기까지 합니다. 아, 준비하면... 예. 아, 안 되더라고, 이제. 예. 근데 그럼 좀 우리 최다니엘 씨는 약간 그 캔디 같은 느낌인가요? 캔디? 어, 캔디... 저요? 아니 아니 그 지금 아, 우리 세정 씨 역할이 아 저요 들장미 캔디처럼 들고 일어나는 막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결국에 성공하고 외로워도 슬퍼도 사랑도 쟁취하고 어, 쟁취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고 옆에 구준영 씨처럼 좋은 이제 동료도 있고 좋은 사수도 있고 옆에서 도움 많이 받으면서 커가는 장미 같은 존재는 아니고 약간 들꽃 같은 존재로 아 들꽃 같은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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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그래서 오는 길에 지금 예고편을 봤어요? 간단하게 봤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예 사고뭉치 느낌이 강하게 아, 그래요? 예, 이분으로 예. 인해서 더 난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아~ 더 강하게 예,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우당탕탕이구나. 네, 예, 예, 그런 느낌. 예예. 예. 예, 예. 그럼 최다니엘 씨가 조금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인가요? 아 네 이제 제가 이제 사수로 나와서 뭐 알려주고 이렇게 뭐 뒤치다꺼리도 해주고 근데 반대로 또 저는 이제 부편집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돼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말에 또 깨달음을 얻고 서로 약간 시너지를 멋진 상사네. 네. 와 직원의 어떤 그거를 캐치해낼 줄 안다는 것은. 네. 그래서 뭐 곱창도 사주고. 멋진 상사네요. 예. 곱창. 뭐야? 아 무슨 마등이에요? 다 배고픈 거지 지금. 아니 드라마 상에서 곱창 사준다는데 여러분들이 왜 와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아니고 되게 멋있는 역할을 나오시나 보다 최다니엘 씨가 그러면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멋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냥 사수로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신입 사원들과 잘 어울리면서 또 이제 부편집장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상사 캐릭터 멋있는 역할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니까 멋있는 역할이 되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아, 받아들여도 어 세정 씨가 세정 씨가 볼 때 어때요 그 캐릭터 멋있어요. 멋있지. 네, 멋있어요. 멋있어. 캐릭터가 멋있는지 선배님이 멋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잘하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잘하네. 와. 곱창은 비싸고 삼겹살 사줄게. 아,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이렇게 주고 받는 거군요. 아니, 현장이 좀 즐거울 것 같은데 어때요, 현장? 아, 현장 너무 재밌고 또 세정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힘들 거예요. 분량도 많고 하니까. 근데도 항상 에너지 있게. 아, 우리 뭐 세정이 에너지하면 뭐. 그 에너지에 약간 모두가 다 어떤 시너지를 이렇게 얻을 것 같아요. 윤수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되게 차갑게 봤거든요. 처음 이제 좀 조용한 것 같고. 예. 네, 약간 조금 이렇게 차도남 같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귀염둥이에요. 아, 그래요? 애교도 있고. 뭐 어디가 애교, 어떻게 귀여울까 나. 애교도 있고 개그 욕심도 있고. 에? 아주. 이따가 애교를 좀 보는 걸로 하고요. 그거 2부에서 보도록 하고. 에. 1부 얼마 안 남아서 그리고 이분들 네. 말고도 엄청난 배우들이 함께 하십니다. 박호산 씨가 나오고요. 김갑수 아하이. 형님 중간에 안 돌아가시나요? 예, 늘 예, 예. 편집이 원로 무협 만화 작가로 나오시네. 아 그렇네. 하이라이트 손동훈 군도 나오고요. 야하. 인기 웹툰 작가로 나오네. 고창석 씨도 나오네요. 세정 씨 아빠. 아빠로 나오는구나.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유도부 코치야 또.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도건 씨가 나오는데 네온 서비스 컨텐츠 본부장으로 나오네요. 웹툰 팀을 굉장히 거슬려 하는 역할. 아 약간 라이벌 요괴라가 라이벌 진정한 빌런이죠. 그런 구도가 있군요. 자 2부에 윤수 씨의 애교를 애교? 기대하면서 네. 네, 좀 장착해 주세요. 네, 넘어가 있을게요. 준비하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12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Yo. 자, 컬투쇼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의 김세정, 최다니엘, 남윤수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아, 지금 남윤수 씨의 애교를 보기 위해서 지금 고릴라에 접속하신 분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 고릴라 터집니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지금 뭐야?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삐졌을 때 애교를 풀어주는 스타일 아니고. 아, 왜 그래? 다들 비슷하잖아요. 왜 그래? 이렇게. 왜 그래? 아닌데 아닌데 안 비슷한데 안 비슷한데. 좀 오바스러운 애교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아니 보조개가 너무 매력적이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률 20%를 위해서 여자친구가 삐졌을 때 풀어주는 애교. 네네. 아, 풀어. 아, 풀어. 아, 속까지 흔들어가면서. 아, 풀어. 아, 여자친구 화가 풀리겠네요, 그죠? 아. 예. 아, 그거 하는 순간 옆에서 최다니엘 씨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최다니엘 예. 씨가 옆에서 어, 어, 정말 하, 어허, 야, 최다니엘 애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부 편집장님의 애교 보겠습니다. 아, 나도 화풀어. 아, 야, 뭐 시청률 잘 나올 것 같네요. 야. 어, 아주 좋아요. 여러분 다 봤으니까 본방사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예. 세정이도 한번. 아, 세정이의 뭐 예. 그냥 본 모습이 애교지만 그래도 다 했으니까 우리 시청률을 위해서 한번. 하프롱. 아우 귀여워. 야. 우리 민상이도 갈까요? 아, 알았어요. 하나 써 풀어줘. 뿡뿡뿡.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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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많이 아껴주세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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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아,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오키가 나왔네요. 아. 네. 자, 안윤주 씨가 드라마 러브라인이 있나요? 설마 삼각관계인가요? 어허. 러브라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아, 약간 구렁이가 한번 쑥 지나가면은 길이 싹 보이잖아요. 어라? 언제 구렁이가 왔다 갔어? 하는 느낌 정도로만 있어요. 아. 네? 은근히 좀 있나 보구나. 세게 있는 게 아니고. 대놓고 그냥 빡 이렇게 불 붙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보면 어 뭐야 이게 설마 러브라인? 야, 이런 느낌으로 돼. 아, 그거 네? 하는 게 아닌. 네네네네네. 어. 돌아갑니다. 요즘 추세가 이렇더라고. 예, 아. 네, 이렇게 직접적인 거보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질투나서 못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화가 확 올라오거든. 그럼. 사네마스는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아, 그렇죠. 그 러브라인이. 그건 대놓고 이제 러브라인이고. 저희는 이제 오피스물이 더 주된 내용이니까. 아, 그렇지. 내용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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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기대됩니다. 어떤 러브라인이 있을지. 그죠? 그 0121 님이 예고편에 회식 장면이 있던데 실제 다 같이 술 드신 적 있나요? 누가 제일 주량 센지 궁금해요. 이렇게 오셨어요. 회식 가신 적 주량은 여기선 제가 제일 못 먹고요. 아, 진짜요? 네. 어, 술 못 드세요? 저는 술을 잘 못 먹고 원래 못 하고 네, 원래 잘 못 하고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정 누나가 좀 잘 마시는 것 같은데. 아, 요즘 저도 많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윤수 씨도 잘 드시는데 네. 대신에 이제 드시면은 이제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는 스타일이라고. 아하. 정말 눈물? 아, 윤수가 술을 먹으면 울더라고요. 아, 이거 안 돼. 아, 술 먹고 우는 남자가 좀 마음이 따뜻한 남자들이 그래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어떻게 오는지가 중요하지. 그것도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완전 이렇게 오면은 근데 되게 쿨한 편이에요. 아 근데 저 원래 그래요 하면서 그냥 쓱 닦고 끝나는 그런. 네. 감성이 이렇게 갑자기 예민해지면서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사돈 남살이 맞네. 비밀이었대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봐요. 아 스태프분들이 비밀. 아이고 네. 얘기했는데 어떡하지 생방송.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 알았죠? 네네네. 어,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냐고. 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기자님들 기사 쓰지 마세요. 예. 5002님께서 오늘의 웹툰 스텝 B팀 스크립터 강연희입니다. 다니엘 오빠 세정씨 윤수씨 화이팅하고 이따봐요. 오늘의 웹툰 파이팅 하셨습니다. 파이팅. 이따 보자고 이따봐. 스크립터 분이 이따보자는 얘기는 아직도 촬영 중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끝나고 또 찍으러 가야 돼요. 아 진짜? 얼마나 지금 그럼 찍어놨어요? 찍어 놓은 거는 한 6부? 네, 6부까지. 완료는 거의 6부까지는 된 거. 네, 건드려 놓은 거는 이제 한 10부. 네. 아, 네. 16부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6부작. 그 스텝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선물 하나 주시죠. 그래 그래요.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자, 예. 이거 뽑기로 예, 손 넣어 갖고 뽑으시면 돼요. 짠! 나서, 아, 나서. 스텝에게 어떤 거? 파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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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쇠. 아 요즘에 파리 이걸로 이제 그 스크립터 분이 촬영장에 파리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파리쇠. 요즘에 파리만은 다 아주 좋지 뭐. 아 딱 좋네요. 와 최단열 씨가 아이오아이 팬이셨어요? 아 아이오아이가 아니고 제가 원래 그 자꾸자꾸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는 세정이가 그 자꾸자꾸인지 몰랐다가 촬영 중간에 안 거예요. 자꾸자꾸인지 몰랐다. 그래서 자꾸자꾸만 좋아하세요? 너무너무너무 아, 너무너무도 좋아하는데 자꾸자꾸가 그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 무슨 침대인 줄 알겠어요 자꾸자꾸. 근데 그 세정 씨가 한 줄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가 아. 이제 촬영 중간에 알아서 야 너가 자꾸자꾸였어 자꾸자꾸 자꾸자꾸 뭐 침대 갔다 그지? 노래 이름 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자꾸자꾸지? 나 자꾸자꾸 되게 좋아해. 자꾸자꾸 침대 자꾸자꾸 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최단 씨 앞에서. 아 최단이 씨만을 위한 공연이야. 안 보여줬어. 너무 설렐 것 같아. 최단이 씨만을 위한 공연. 처음 보는 거. 날 자꾸 녹았다. 녹았다 방금 봤어. 최단이 씨가 녹았어. 방금 녹았다 이렇게 무너졌어. 춤을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 네, 그렇습니다. 아, 저 실제로 보는 건 처음 봤어요. 맨날 텔레비에서 보다가. 텔레비요, 텔레비. 와 옛날 사람이라고. 너무 좋으시죠? 너무 약간 너무 고맙고 오늘 뭐 촬영이 오늘 제대로 뭐 연기가 오늘 제대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아 그러니까요. 중간 중간에 짬날 때마다 계속 하시겠는데 자꾸 이러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저 혼자 했다가 막 야 자꾸 너무 좋아했다가 이제 또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또 여기는 또 이제 배우로서 참석을 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약간 또 직업의 어떤 리스펙을 또 해도. 아. 우리 씬 부닥칠 때 우리 원샷 찍으실 때 그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야겠어요. 그래야겠어요. 방 웃기려고 방해하려고. 와 이제 우리 남인수 씨가 요 얘기가 있네요. 학창 시절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다. 그렇겠지 뭐. 학교 남녀공학이에요? 남녀공학? 네네 예고 나왔습니다. 이야 그럼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죠? 살짝 있었습니다. 살짝. 근데 예고는 내가 다른 학교만 모르겠는데 예고는 확실히 근데 잘생기고 이쁜 친구가 엄청 많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네 많은 네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학교의 전설로 불렸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네. 제가 네. 전설이면 이제 통틀었다는 얘긴데 네, 그런 전설이 아니라 예. 제가 2학년 때 모델 오디션을 봐요. 이제 에이전시. 네, 에이전시 분들이 다 와가지고 오디션 보는데 제가 그 한 다섯 군데? 원래 여섯 군데였는데 그 다섯 군데를 다 붙었거든요. 다섯 군데 러브콜을 받은 거죠. 네, 그 여섯 군데인데 그건 보지 안 봐도 된다. 어차피 붙을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점잖은 표정으로 자랑을 다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말해주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림예고에 네네. 차은우파와 남윤수파가 있었대요. 그 동년배예요? 네네. 차은우 씨가 3학년 때 전학을 오셨고요. 아, 3학년 때 전학 왔어요? 네네네. 아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네. 뭐 네가 전학 온 그 친구냐? 하면서 딱 약간 이렇게 서로 약간 어? 아, 무협 그런 건 뭐. 없어. 야 너 좀 생겼다. 어. 네가 차은우냐? 모델 아야, 오디션은 뭐 봐? 모델 오디션은? 뭐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갑자기? 아니 궁금해. 저는 그 해본 적이 없어서. 야 뭐 워킹을 하지는 않을. 일단 프로필 같은 거 이게 종이 앞에 있고 어. 심사위원 같은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워킹 같은 거 하는 거죠 쭈룩. 역시 우리는 아니 억지로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제작진 이렇게 자꾸 크게 문자 해가지고 워킹 보자고. 자, 아, 제가 워킹을 이렇게. 아니 시청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남유수 씨의 기사가 빵 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끝에서 그렇지 그렇지. 저 끝에서 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와 기록 여기 요 앞으로. 야 워킹이다. 워. 오 멋있다. 멋있네. 멋있다. 턴을 했어 이제 턴을 시선 한번 쫙 주고 턴하는 거 이거. 아 지금 좀 부끄러워. 멋있다. 와 키가 몇이에요? 어 제가 187.7 나왔어요. 야 저랑 거의 비슷한 정도 키인데요. 자꾸 숟가락 얹으려 그러지 마. 아니 그냥 뭐 그렇다는 정보 정도로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예예예. 예. 야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네 느낌이 전혀 다르죠. 예.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머리도 작고 잘생기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올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저번에 김우빈 씨가 오셨을 때 키 크고 어깨 넓고 얼굴 작고 키 크고 막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상쾌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윤수 씨는 기분이 어때요? 어 저는 아무 느낌 없어요. 네, 네 그런 거에. 놀 때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아 그럴 때요. 그 사람 왔는데. 저는 샤워할 때요. 네.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샤워할 때 뭐가 좋아요? 떡국제 가까워서 좋아요. 뭐. 아, 물이 잘 나와서 좋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봤을 때. 샤워기가 가까워 좋지. 네. 키가 크니까. 그러니까 수압이 세게 느껴지거든 가까워 있으면. 맞아요. 네. 머리 잠깐 껴요. 네. 근데 그 최다니엘 씨의 반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경을 좀 자주 끼시잖아요. 아 예. 늘 예. 안경을 해. 예. 근데 시력 좋다면서요? 아 예, 저 시력 좋습니다. 어?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안 끼는데 이제 뭐 드라마를 하거나 방송 뭐 할 때 이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쓰고. 캐릭터상 같은 누가 썼으면 좋겠대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어찌마는 뭐야? 안경이를 앞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벗지마라 안경 벗지마 이렇게 해야지. 그냥 벗지마 하면 어떡해요? 아, 예전에 어떤 시트콤에서 이제 좀 많이 어떤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사랑을 많이 받았어서 약간 그런 모습을 이제 드라마는 아무래도 좀 어떤 팬시한 그런 게 필요하니까 잘 어울려요 안경이. 그런 것을 예, 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알도 있는데요, 그 도수 알도 있어요. 도수. 알 있나요? 알 있네. 네. 뭐야? 아 본인이 저도 몰랐어요. 알 있는 걸 몰라요. 네. 어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좋네. 아, 독수리잖아요. 엄청 좋잖아 1.5면은. 와. 안경을 그 평소에도 본인이 관심을 갖고 많이 사세요? 제가 따로 사지는 않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받거나 선물 받거나 이런 거 정도만 이제 집에 있고 평소에 가끔 쓰나 1년에 한 두 번 쓰나 평상시 때는. 아 작품 할 때만 이렇게 쓰는 게 있는 거고. 네. 아 그래요. 우리 세정 씨 얘기 좀 해볼까요? 세정 씨 몇 달 전에 우리. 지효 씨, 트와이스의 지효 씨랑 제주도 여행을 간 게 드디어 또 유명한 절친 맞습니다. 어땠어요? 아 일단 진짜 최근에 했던 여행 중에는 제일 힐링됐던 여행이었고 또 끝나고 시간 되면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아 근데 지효 씨랑 세정 씨 느낌 외모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놀러 갔을 때 이제 어르신 분들이 둘이 쌍둥이냐고 네네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정말 재밌네. 근데 지효 씨랑 놀러 간 어떤 카페 사장님이 아유 김세정 닮았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그분이 끝까지 저희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아니 놀리지 마세요. 되게 닮으셨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저 김수정이에요 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문화를 들으시고 근데 진짜 닮으셨다. 계속 이러시는데 아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올리면 아시겠다 했어요. 이제 아시겠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겠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저도 동네 오락실에 그냥 오랜만에 슬리퍼 끌고 네. 오락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옛날 그 오락대 하고 싶어갖고 초등학생들이 알아보고 야 김태균 여기 왜 와? 막 이래 지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나 김태균이야. 웃기지 마. 김태균 여기 왜 와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 우차사 한참 할 때. 아, 그런 거는 양호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실에 있는데 지나가던 아역 배우랑 어머니가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요. 김준현 씨 사인 좀 해주세요. 김준현. 근데 너무 많이 겪으니까 그거는 그냥 아이 어머니 저 김준현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우 왜 그래 사인 좀 해줘요 그런 거예요. 확신이 있어 확신. 그래서 대놓고 저는 유민상이라고 아빠와 아들 하는 친구고요. 김준현 따로 있어요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좀 해줘요 왜 그래요. 김준현 써있어 써줬어 김준현 흥부 앤 놀부 이렇게 오늘 해달래 그냥 해달라는 거야. 그냥 확신이 있는 거야. 확신이 된 거야. 나는 해야 돼. 해서 해줬어요. 어쩌죠. 그냥 문세윤이라 그러지 그랬어요. 네. 그때는 문세윤이 이럴 때가 아니었지. 아.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컸지 문세윤이는. 네. 그랬군요. 최자녀 씨 미담이 또 하나. 예. 이경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본인 집에서 지내라고 하고 현금으로 돈을 이렇게 용돈을 좀 쓰라고 생활비 버액을 쓰라고 버액을 주고 야 이경 씨랑 또 막역한 사이신가 봐요. 이제 작품 지금 되게 잘 됐었잖아요 이경 씨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좀 이제 갚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아하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이군요. 아직까지도 뭐 예예. 근데 뭐 이게 작품 때문에 알게 된 친구인데 이경이가 워낙에 그냥 뭐 착한 구석이 있고 또 그래서.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좀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돌 줄은 몰랐어요. 미담이죠. 그건 진짜 어려울 때 잊지 않고 있겠죠. 연락도 자주 오고 하죠. 아하, 이경 씨 큰일입니다. 이경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경 저는 이경이 사랑해요. 예. 뭐 확실히 본인이 다 챙겨 먹는 애 본인은 다 그렇지만 이경이를 사랑해요. 예, 그러면 이미지까지 다 챙기는 거죠. 철저합니다. 0091님 남윤수 배우님 아직도 복권을 구매하시나요? 예, 이거 뭔 소리죠 이거? 어디 방송에 나오셨고 로또를 매주 사신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해서 제가 좋은 꿈을 꿔가지고 예. 5천 원씩 이렇게 사거든요. 좋은 꿈을 꿨을 때. 그때만 사요? 네, 좋은 꿈을 꿨을 때만. 근데 지금은 좋은 꿈을 꾼 적이 없어가지고 안 사요 이제. 꾸려가지고 그냥 기절하는구나 거의.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동안 못 샀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 스피드 뭐 있잖아요. 긁는 거. 진짜 안 돼. 스피드 긁는 거. 너 다른 건 안 하지? 아니요. 그것만 해야 돼요 진짜. 네 그거 딱 지금 2,000원짜리 2,000원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교환해서 한번 더 하려고.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나는 아 이제는 못 하고 그러면 아 조금 재미없다 이러려고 했는데 아 그래서 긁는 걸로. 아 꾸준히 하고 계시네. 세정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어머. 조태실님께서 세정씨 아들이 세정씨를 너무 좋아해서 휴대폰 비번도 세정씨 생일이고 바탕화면 등등 몽땅 세정씨예요. 저보다 세정씨 얼굴 자주 보는데 혹시 나이 차이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제 아들은 초5 김현준입니다. 12살 초딩 5학년. 야, 저 잡혀가요. 우리 현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현준아, 꿈을 위해 열심히 오늘도 화이팅! 자, 우리 선물 하나 줄까요? 좋아요. 현준이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자, 또 파리채를 뽑지 않겠죠? 우리 초등학교 친구 현준이에게 선물은? 세정 씨의 선물은요? 백상? 백화점 상품권! 야! 현준아, 야. 야, 세정이 누나가 백화점 상품권 준 거야. 세정이 누나가 진짜 기가 막히게 줬다. 너무 좋겠다, 너 사고 싶은 거 사, 세정아. 아니 세정이래. 누나, 예. 에이.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기사가 많이 떴네요. 최단이엘
김세정 자꾸자꾸 파트 너무 좋아. 뒤늦게 알고 깜짝. 와, 남인수 차도남 같았는데 애그 개그 욕심 많아. 최다니엘 씨가는 여러 가지 막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뉴스 지분이 이제 최다니엘 씨 발언이 대부분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그렇죠, 날짜도 얘기 안 하셨고 예, 홍보까지 예. 인사와 홍보까지 쭉 해서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방송이 시작되죠. 금토 드라마 네, 밤 10시고요 SBS 오늘의 웹툰입니다. 자. 네네네네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본방 사수 해주시고 시청률 높으면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돼요? 공약으로 나가죠. 그죠. 공약으로. 시청률 몇 프로? 몇 프로? 이번 주 금토 해가지고 5% 넘어가면 아 10%? 5%? 이번 주? 이번 주 첫 주에 첫 주에 5%? 두 번째 빵. 아니 총 했는데 10% 넘으면 또 다시 나오면 되죠. 야. 두 개 합쳐서. 아니, 10% 넘어야지. 총 해서 10%.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10% 넘으면 꼭 봅시다 여러분들. 꼭 다시 나오게. 아셨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랑 우리가 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인사 좀.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컬투쇼 나와서 여러분들 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드라마 저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고 또 세정이 윤수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수 씨. 아,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제가 빨리 말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웹툰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3-4부로 넘어갑니다. 아, 너무 들으면서 갑니다. 네. 자꾸 떠오르는 그대 불러줘. 남자들은 똑같아 믿지 말래 사랑한다는 말 에러.